사단은 어떻게 생겨났냐? 하나님이 사단을 만들었을 리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여러분이 배우신 대로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면, 아담과 이브를 만들면 그들이 죄를 짓고, 그렇죠. 결국 거룩하지 않게 되고 흠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미리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구원하기로 했잖아요. 어떻게 구원하기로 했어요?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고. 그래야 공정한 구원이지. 그렇죠? 무조건 하나님이, 걔네들 다 구원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 전에, 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희생시킨 게 있다면, 그래서 안에서 우리 인간들을 선택하셔, 인간을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서 만들었다면 뭐 목적이 있어.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죄진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자기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예수가 희생되어서 흠이 생기고 거룩하지 않는 우리들을, 인간들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셨다는 미래형이 아니에요. 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은 이때부터 결정된 상황.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 이렇게 흠이 생기고 거룩하지 않게 되어서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 될 것을 미리 아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는다 하는 말을, 죄를 지을 것을 아셨다 라는 말은,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게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반대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이면 반대는 사망이야. 하나님이 진리이면 반대는 거짓이야. 그래서 거짓을 선택하면 사망을 선택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즉 은혜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자, 이 구원도 무조건 구원이에요. 그렇죠?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인간이 그 무조건적 구원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받아들이면 그 구원은 그 인간의 것이 되지만, 하나님은 구원했어요. 그러나 인간이,
그 무조건 구원하신다고 그건 못 믿겠어. 좀 내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하지. 응? 그런 조건적인 구원은 무조건적 사랑하고 반대요, 안 해요? 반대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반대 의견은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인데,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반대해서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면, 그것은 사망이야. 왜?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뭐니까? 생명이니까.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면 뭐예요? 사망이야. 생명이 아닌, 생명 아니면 사망이지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짓을 선택하면, 즉, 거짓을 선택했다는 말은,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다. 이 거짓이지. 그것은 결국 사망이야. 자,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은 천사들이요. 저는 지금, 이 인간,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인간. 즉, 우리 같은 인간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인간은 뭘로 만들어진 인간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이 지구에 밖에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이때까지는 이 인간은 다른 우주가 있다면, 죄 짓지 않는 인간도 있다라고 이때까지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 지구상에, 그러니까 이 지구도 어떻게 될 지구예요? 이 우주도. 자, 이 우주도 없어질 우주야. 이 지구도 없어질 지구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비롯해서 지구, 이 우주는 임시야, 임시. 임시예요. 자,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제 보시면 또 내가 뭐를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고 무슨 땅? 새 하늘, 새 땅. 그 다음에 그 새 땅이 속해 있는 새 우주. 우주도 새로운 우주고 이 지구도 뭐예요? 새로운 땅이야. 보니 처음 우주와 하늘과 처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없어졌고 거기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아시겠죠? 바다 같은 것도 없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와 이 지구와 우리 자신은 다 임시야. 그러면 우리 흙으로 만든 우리 자신도 흙으로 만든 인간들도 없어진다고요? 예, 네, 흙으로 만든 인간은 다 어디로 가? 본래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돌아가면 그 다음에 그래서 사망을 선택한 거짓을 선택한 조건적 사랑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으로 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려. 그 본래 없던 거니까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본래 없던 거요. 그렇죠. 본래 묻는데 흙 가지고 하나님 만들었잖아. 그래서 다 흙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 보고도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예. 네.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이제 혼란이 왔었는데, 옛날에. 너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저는, 그럼 아담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흙으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아담이 그럼 구원을 못 받았던 거야. 그럼 말이 안 돼. 그러면 아담은 이제 우리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은 다 흙으로 가고, 자, 지구도 새 지구, 우주도 새 우주, 인간도 새 인간이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새게 된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옛날 흙으로 만든 피조물이 아니고, 이건 완전히 뭐예요? 새로운 거야. 새로운 것이고, 옛날 거, 이전 것은 지나갔고, 뭐라, 뭐예요? 새 것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인간이라 그러지 않았다고. 그게 중요해요. 새로운 인간. 왜 인간이라고 그러지? 인간은, 사람은, 여러분,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흙이란 말이 같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아담은. 그러니까, 흙이라는 뜻도 있고, 아담은. 사람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흙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이름부터 그렇게 지었어.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썩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썩어질 것이에요, 우리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면 그거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뭐예요? 새로운 흙 사람이야. 그렇죠. 네. 새로운 흙사람인데. 우리는 새로운 흙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새로운 흙사람이기 때문에 천사보다 뭐예요? 낮아.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면 천사와 동등한 피조물이다 이 말이야. 그 천사와 동등하게 되면 그거는 썩을 수가 없는 존재.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어져서 썩지 않는 것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야. 네. 그래서 자 부활을 하면 다시는 자 부활하기 전 썩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본래 썩을 것이니까.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천사와 동등하게 부활. 천사와 동등이여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썩을 흙으로 만든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천사,
지금은 천사보다 어떻게 낮은 차원이야. 그래서 부활하게 되면 천사와 동등한 새로운 인간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 천사와 동등한 피조물. 자, 이제 될 것인데. 자,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선이야. 그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이 생길 것을 아셨다. 그 악이 바로 사망이야. 그 악은 거짓이야. 진리는 생명이고 무조건적 사랑이고 악은 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상대방 중심 사랑이야. 상대방에게 명령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섬기고 싶어하는 사랑이야. 조건적 사랑은 그 자체가 뭐예요? 섬기고 싶어하는 사랑. 아, 섬김을 뭐예요? 받으려는 사랑이지. 그렇죠. 너 나 좋아해? 좋아하면 잘 섬겨? 잘 섬기면 뽀뽀도 해주고 사랑해줄 거지만 안 섬기기만 해봐. 그건 악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거는 왜 악이에요? 이기적이고 상대방을 어떻게 부려먹으려는, 상대방이 나를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 그건 이기심이요. 그거는 이기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무슨 심이에요? 욕심이지. 그렇죠? 그런 사랑을 하면,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도 죽고, 나도 죽어. 왜? 생명이 아니야. 아름답지가, 진선미가 아니야.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야. 자,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며 천사와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아마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천사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시겠죠? 하면 그 천사들 중에 반드시 이 무조건적 사랑이 그 아닌 것 같아라는 하나님의 생각과 어떻게 반대되는 그런 땅의 생각, 즉 하늘과 땅 차이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 그런 이견을 제시하는 피조물이 반드시 나타날 거다. 아시겠죠?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예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그거를 예상하신다는 것은, 그거를 예상하시고도 창조를 감행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천사 중에 누군가가 하나라도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고 나오면 사망이 들어오는 거야. 그렇죠? 왜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니까. 그러면 그 사망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악이다. 그 악, 그게 죄야. 죄는 죽여, 사람을. 그러니까 그 죽음을 해결해야 되면 그 죽음을 누가 해결해야 돼? 하나님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나는 창조하고 싶다. 창조하면 죽을 텐데.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야. 왜 그래요, 하나님? 왜 그거를 다 아시는 분인데 그러고도 창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야. 사랑이면 사랑을 하고 싶어.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야. 아시겠죠?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한데 줘야 돼. 근데 줄 데가 없으면 어떨까, 기분이? 내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사랑을 막 주다가 애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다. 그 기분과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창조를 해야 돼. 창조의 목적은 뭐야? 사랑을 주고 싶은데 줄 대상을 만들어야지. 자, 사랑을 줄 대상을 만드는데, 그래야만 하나님이 행복해.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 막 가득한데 줄 대상이 없어. 맨날 혼자만. 그러면 하나, 사랑이시면 사랑을 주는 것이 의미가 있어. 그럼 사랑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주지 않는, 주지 못하는 상황이면 그거는 뭐예요? 그 사랑은 존재 가치가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이 만약 이랬다고 합시다. 나는 사랑이 가득해. 근데, 그래도 혼자 있는 게 편하네? 그럼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그 거짓말이지. 사랑이라면 반드시 사랑을 받아줄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사랑을 받고, 어떻게? 여러분, 화분 하나라도 그렇잖아. 그 사랑을 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 사랑을 줄 대상이 없다면 하나님 자신도 존재해야 될 의미가 없어. 뭐라고 존재해? 그래서 하나님도 안 존재하면 이 온 우주는 뭐요? 아무것도 없어. 뭔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창조가 있었다는 얘기야. 창조는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무엇을 각오한 사랑? 죽음을 각오한 사랑이라니까요. 왜? 창조해놓으면 자기를 반대하는, 이 창조주를 반대하는 꼴통이 나올 수 있어. 꼴통이 나올 수 없어야 돼,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면 꼴통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선택의 자유를 주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반대되는 생각만 딱 했다?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딱 쓰러져서 죽어버리도록 해놓으면 하나님이 골치 안 아플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우주가 행복하겠어? 행복이라는 건 자유가 있어야 돼. 그렇죠? 천사들이 있다가
밥 먹다가 옆에 천사가 갑자기 팍 끓어서 죽어버렸어. 그 이 천사가 밥 먹다가 옆에 이 천사 보고, 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인데, 그 앞으로 문제가 될 거,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말 딱 하고 나니까 뭐예요? 그 말 한 천사, 와, 하나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면 뭐예요? 즉사야. 그리고, 생각의 자유를 준 이상, 그런 반대되는 생각을 한 천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 알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사랑을 하고 싶었어,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명한 말 한마디를 남겨야 돼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다. 그러니까 벌써 창조하시는 그 사랑 속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진리야. 자, 그래서, 자, 이제, 이 정도 얘기하면,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 중에 제일 우두머리 천사, 천사장이라 그래요. 그 천사장의 이름이, 루스벨이야, 루스벨. 성경에 나옵니다. 그 루스벨은 이제 예수님하고 아주 바로 가까이 있고, 항상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처음에 루스벨은, 참, 그 사랑 아름답다. 정말 선하신 사랑이다. 그러다가 근데 이제 자기도 천사장이니까 천사장이면 모든 천사들을 어떻게 잘 다스려야 돼. 근데 이제 그래서 무슨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 근데, 그래서 이 자기가 천사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어떤 꼴통놈이 하나 천사가 있다. 말 안 듣는다.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옳을까?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이럴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인데, 이럴 경우에도 그냥 사랑하는 겁니까? 왜냐면, 그 루스벨의 생각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벌 줘야 될 것 같아. 혼내야지.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혼내는 것이 옳다. 그게 땅의 생각이야. 그게 루스벨의 생각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답은 뭐였겠어요? 그 루스벨이 하나님한테 그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의 답변이 뭐였겠느냐. 성경에 나와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 우리들은 무한히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그 맞아요, 틀려요. 그 옳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7 이거는 완전이라는 뜻이지 그거를 7 곱하기 70 해가지고 490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라는 말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7번째 날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지. 7번째 날은 제7일은 무슨 날이다? 완전한 날이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날들 중에 뭐예요? 가장 완전한 날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를 뭐예요? 구원하신 그날만큼 완전한 날이 어디 있겠냐 이거야. 그게 제7일이에요. 그래야 십자가가 높아지는 거지. 예. 뭐, 7일이 자꾸 토요일, 뭐, 이랬으면, 예. 그러니까, 아주, 우리 생각에 맞추는 거야. 이 땅의 생각에. 그렇죠. 하나님이 7일이라고 그랬을 땐 그 뭐예요? 완전합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의 때를, 구약 성경에서는 정한 때라 그럽니다. 정한 때. 그 날만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라, 이 말이야. 그게 7째 날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은 그 정한 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온다. 그 날이 언제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그 날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예.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9장 보면 그 날을 계산해서 알 수 있도록 해놨어.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서 8장, 9장을 착 이제 해석을 예언을 해석해보면, 그 예수님이 오신 날, 그때를 다니엘이 딱 예언을 해놨어. 그래서 그거를, 그 날짜는 정확해야 되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하려면, 한쪽에서만 체크하면 안 돼. 그렇죠? 반대쪽에서 체크해야 돼. 그래서 그걸 무슨 체크라 그래요? 크로스 체크라 그래. 크로스 체크. 그래서 다니엘서 8장과 9장에 예수님이 오실 그 날에 대한 같은 그 예언이 있는데 그게 크로스 체킹하도록 돼 있어. 응?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있는 예언은 모든 신학자들이 다 예수님이 오실 날을 예언해서 그게 언제다. 그래서 딱 맞게 오셨다. 라고 9장에 있는 예언을 70일의 예언이라 그래요. 아시겠어? 그래서 70일에는 7749 해가지고 490년 예언. 그래서 어느 날부터 490년이 되면 예수님이 온다. 그 그대로 맞아떨어졌어. 다니엘서 8장에서 크로스 체킹을 해야 돼. 예수님이 오신 날을 같이. 그래서 이제 8장에 있는 예언을 2300주의 예언이라고 그래요.
2300지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성소가 정결해진다. 아시겠죠? 그거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예언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 지금 이 다니엘서 8장에 그 8장 14절입니다. 2300주야 예언이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이 2300주야 예언은 각 교단마다 다 자기 교단에 맞도록 예언하고 있어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다 2300주야 예언을 다 자기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용해요. 그런데 합리화하면 안 되지.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모든 예언이 다 뭐를 예언한 거다? 예수님 오심을 예언한 거요. 다른 데 써먹으면 안 돼. 그건 분명하죠. 그렇죠? 성경 읽어보면 모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하러 왔다는 말이 완전케 하러 왔대. 그러니까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내가 와서 구원할 것을 뭐요 예언했다.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은, 구약 성경 예언은 예수님의 오심, 그 분명한 거야. 그거를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이거는 예수님 오신 것을 예언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 성경에,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예언 그 자체가 십자가.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다. 그거라고 성경에 다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거 한마디만 봐도 그래요. 자, 이 복음은,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십자가에 피 흘리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게 복음이야.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선지자들로,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무엇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한 예언이야. 다른 예언이 아니야.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다니엘서 8장, 그 예언은 재림 때를 알아내는 예언이다.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왜? 재림 때가 언제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했어, 직접. 재림 때를 알아내는 건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8장 예언, 2300조 예언은 이거 재림 때야. 그래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그 윌리엄 밀러라는 어떤 침례교회 장로가 이거를 탁 연구를 했어. 재림 날짜 알아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많은 식견 있는 기독교인들은, 저 윌리엄 밀러가 좀 맛이 간 것 같아. 왜? 예수님도 모른다는데, 지가 안 돼.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보다 낫다는 얘기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안다는데, 자기가 안다면 자기도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단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네.
성경에 있는 다른 말은 무시하고 자기들한테 딱 맞는 말로만 해석을 하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를 소위 재림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죠. 기독교인들, 저 윌리엄 밀러가 지가 재림 날짜를 안다고 그러니까, 이거, 그런데, 그 윌리엄 밀러를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 그래가지고, 미국 동부에서, 그래가지고, 1844년 10월 24일, 날짜 딱!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여러분,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거. 휴거. 네, 휴거, 그래. 휴거. 그러면 막, 샥, 하늘로 올라간다. 그 휴거 이론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왜 그런 이론이 나와요? 나온다는 것은, 휴거하는 때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거든? 재림 날짜는 알 수, 뭐요? 없다고 그랬는데 또 휴거 받으려나? 우리는 안다.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윌리엄 밀러라는 그 사람도 똑같은, 그런, 그 왜 나오냐. 이 2300주야 예언이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이라 그래요. 초림. 처음 오시는 걸. 초림 예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예수, 이거는요, 이거는 지금 모든 교단에서 다 다니엘서 8장 2300주 예언은 뭔가 다른 예언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초림 예언이다. 크로스 체킹하는 거다. 왜 초림 예언이냐? 성소가 정결함을 받는다는 말은 그 성소는 누구를 예표하는, 누구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정결함을 입는다는 거야. 왜 예수님이 정결함을 입어야 돼? 예수님이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는 말은 성소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성소는 왜 더럽혀져요? 그리고 그 성소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바로 성전이다. 예루살렘 성전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예수님이 대답하여,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말도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가로대,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그런데 예수님의 이것을 무슨 뜻으로 얘기했다? 바로 다음 구절 나와. 21절.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몸이 이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는 게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나면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거다.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이 정결해져야 된다는 말은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다 뭐예요? 하나님께 전가하는 곳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성전에서 제물 어린 양이 내 대신 피 흘려서 죽는다. 그거 제사하는 데야. 그래서 내 죄를 전가하는 곳이 성전이야. 그러면 성전은 뭐예요? 내 죄를 전가받는 실질적인 존재는 누구요?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인의 죄로 말미암아 뭐예요? 더럽혀진 거지. 그게 성전에다가 내 죄를 다 갖다 놓으니까 성전이 더럽혀진 거야, 안 더럽혀진 거야? 더럽혀진 거야. 그래서 이 성전이 허물어져서 없어지고 예수님이 성전인데 자기도 어떻게 자기가 끌어안은 이 모든 인간의 죄로부터 자기도 정결해져야 돼. 정결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모든 죄가 끝나려면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죄로 더러워진 성전이신 예수님이 정결케 된다는 얘기거든.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9장에 있는 그 두 예수님의 초림 예언은 이렇게 크로스 체킹 딱 되는 거예요. 그 날짜가 딱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모든 이단은 이 2300주야를 자기들 입맛대로 풀고 있어. 그 이유는 뭐냐? 정통이라고 부르는 개신교에서도 이 2300주야를 못 풀고 있는 거야. 그 쟁쟁한 장로교 신학교 뭐 풀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걸 자꾸 뭔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야. 왜? 이단들은 지 마음대로, 2300조 우리 풀었어. 바로 이렇게 풀면 돼. 그래가지고 누구의, 자기들의 교회에 출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언한 건데, 자기 교단에 출현. 하나님이 특별히 점지하신 교회가 드디어 나타난 때가 이때다. 그래서 신천지는 신천지대로, 여호와의 정의는 여호와의 정의대로 다 자기 마음대로 다 그 교단들은 다 풀었어. 그런데 가지각색이야. 그래서 제가 이것도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책을 썼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이 책 쓰면서 제가 그 머릿말에 쓴 게 뭐냐면,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맞춘 예언이라고 풀지 않으면,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단이 이렇게 종류들이 많다. 이거를 예수님의 초림의 예언이라고 알려줘야 된다. 그래야 이단은 어떻게 사라질 수 있어. 왜? 자기들이 풀은 2300조 예언이 예수님 초림 예언한 건데 다 자기들 응? 교단이 시작된 때를 가르친다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인간이 뭐예요? 명령했다고 오해하는 것이 첫째 이단이다. 자, 이 세상에 나타난 기독교 자체 내에서 나타난 이단은
첫째 아브라함이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단이었다. 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내가 아들 줄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거는 약속이고 약속은 믿어야 돼. 아브라함은 그게 명령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첩을 다 만들고 이래가지고 아들을 낳았어 세상에. 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불임이니까. 그 하나님이 기가 차잖아.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야. 그 이스마엘이 첫 번째 탄생된 이단이야. 그 이단은 누구로부터 나왔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어.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용서했어. 참. 제가 하는 것 같았으면 너는 걸러먹었어. 그래서 이스마엘은 율법주의의 상징이 됐다 이 말이야. 그 이스마엘이 누구의 조상이 됐다? 이슬람 조상이 된 거야. 그래서 아직도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약속인데 아직도 뭐예요? 지켜야 돼라는 명령으로 보는 그 교단들이 다 이단이다 이 말이야. 예. 지금요 하나님의 율법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다라는 개념이 희박합니다. 아시겠죠? 다 무슨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이 명령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다 지금 어떻게 율법주의로 참 넘어가고 있다. 율법주의가 이단. 그 유대교도 이단이야.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뭘로 본 거예요? 명령으로 봤다고. 그 이단이었지. 그러다가 아, 이게 약속이었구나 하고 깨달아서 다시 진리로 돌아온 거죠. 응? 이상구도 명령을 지켜야지. 와, 이게 약속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응, 아시겠죠? 응, 응. 그래서 자,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성경절 하나만 더. 모든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선지자와 및 율법은 예언한 것이 누구까지니? 네, 침례 요한, 세례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이 세례 요한 이후를 예언한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러니까 2300조예요. 또 예수님 때까지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 때까지라는 말은 예수님 때까지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동시대예요. 6개월 차인가 그래요? 네. 6개월 차. 예수님이 6개월 어려. 자, 그래서 사단이란 건 뭐냐? 천사장 루스벨이 이래서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가다가는 어떻게 돼? 이 하늘 정부가 어떻게 혼란 상태에 빠지겠다. 그래서 루스벨이 하나님, 좀 제거해 보시는 것이 어때요? 그러니까, 일개 피조물밖에 안 되는 천사가 하나님 보고 뭐예요?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조건적으로 통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벌도 주시고. 하나님은 이미 뭐를 각오하셨어요?
아들의 죽음을 각오하셨어. 무조건적 사랑을 유지하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루스벨 달랬을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네 하는 말이 맞을 것 같지만, 그런 벌 준다고 해서 사람의 속 마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그 힘든 일이 누구야? 바로 루스벨 자신이야. 그래서 루스벨이 하나님 딱 보니까 자기 말 안 듣거든. 그래서 천사들하고 밥 먹으면서, 천사들이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지만, 수근수근한 거야. 이거 무조건적 사랑. 뭐, 70번씩, 70번, 70번을 7번이라도. 그 무한히 하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봉사를. 그러니까 천사들도 딱 들어보니까 뭐예요? 천사장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래서 벌어진 것이,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내가 하나님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뭐예요? 하나님은 바꿀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혼자서 안 될 것 같고, 너희들도 다 뭐예요? 해서 단체 행동을 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뭐예요? 반대 의견,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 논쟁을,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루스벨을 따른 천사가 모든 천사의 3분의 1이 됐다. 와, 많은 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논쟁의 시작을 성경은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디서 일어난 전쟁이다?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이다. 하늘에 뭐가 있으니? 하늘에 전쟁이 발생했다. 이게 사단이 발생한 역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보면, 사단이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하늘에서 계속 저기에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큰 용이, 용은 이제 사단입니다. 내어 쫓기니.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속이는 자라. 어디로 내어 쫓겼다?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곳이 땅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악령들의 속에서 탄생하게 된, 그 왜 악령들의 속에다가 우리를 만들었을까? 그래서 우리라는 흙사람, 이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흙으로 만든 인간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왜? 왜 여기다가 만들었을까, 우리를? 이제 그래서 거기에는 왜 만들었을까? 자, 그러니까 전쟁이 붙어서 3분의 1의 천사들이 떨어져 나가버려요. 하나님이 꼭 하셔야 될 것은 뭡니까? 지금 하늘나라가 분열돼서 위와 아래로.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건 뭐예요? 통일이지, 통일.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곧 그 기쁨을,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
자기 아들을 어떻게 희생시켜서 때가 찬 경륜. 이 때가 찼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 뭐 하러 오셔? 통일하러 오셔. 아, 역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뭐예요? 옳구나.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이유는 하늘에 있는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은 뭐예요? 생명, 무조건적 사랑, 그렇죠? 진리.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이, 땅에는 뭐예요? 조건적 사랑, 거짓, 악. 이것이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뭐 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이미 천사들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됐어? 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통일을 위하여 분열된 천국의 통일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들이요. 그래서 우리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선택의 자유를 탁 줬어요. 그래서 그래서 에덴의 동산을 만들고 에덴 동산은 지구 안에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 아담과 이브가 그 인간이 사단 조건적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뭐예요? 네, 무조건적 사랑. 그 인간이 뭘 선택해버렸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게 바로 뭐예요? 선은 상 주고 악은 뭐예요? 벌 줘야 된다는 그런 법이 탄생했단 말이에요. 법이. 그래서 인간은 뭘 선택해버렸냐? 하나님이 그들이 선택하기를 원했던 건 뭐예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무조건적 사랑. 사랑만 있으면 법 필요 없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법을 선택하고, 죄인이 되고,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그러다가, 십자가. 와! 하나님은 법으로 따지시는 분이 아니구나. 법으로 따지니까 온 세상이 뭐예요? 다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고, 이렇게 됐구나. 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옳구나. 깨닫고, 여러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돌아가며, 드디어. 그리고 법만 따르다 보면 뭐요? 다 죽어. 그렇죠? 죄인이니까 법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도 깨닫고 천사들도 다. 아.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고 화내고. 이러다가 다 뭐예요? 병 걸리잖아. 그런데 뉴스타트에서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면 아 유전자 다시 켜지고 그래서 병 낫는다고. 그래서 이 몇 명 안 되지만은 지금 온 우주에서 어떻게 아 맞네 무조건적 사랑이 올래. 그래서 통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 이래가지고 뭐 현미밥 먹고 이러고 하고 있지만은, 우주에서 볼 때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 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특공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대는 고생해요, 안 해요?
죽을 고비를 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특공대원으로서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살려서 영원히 살도록 해주겠다는 보장은 이미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지? 이렇게, 이거를 알고 살아야지.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느냐. 얘도 뭐, 아유, 살기 힘들어 죽겠다. 아유, 딱 죽어버리는 게 좋다. 이게 이제 사단에 빠져서 아직도 못 나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공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전하면서 살 사명을 가지고 있구나.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세요. 제 병 나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특공대 중에서 제일 사망과 잘 싸우는 특공대는 뉴 스타트 출신 특공대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네. 자, 여러분, 화이팅! 네.